안녕하세요. 다육별당 키핑장에서 벌써 5시간을 보냈는데요. 키핑 테이블에 있는 다육이들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분갈이도 해주고 저쪽에 선반을 도레미처럼 계단처럼 새로운 선반을 저쪽에 놓으면서 거의 이사급에 왔다 갔다. 아마 걸음으로 치면 만보 걸었을 것 같은데요. 이쪽 통로로 들어갔다가 또 이쪽 통로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다육이 내리고 위치 바꾸고 하면서 아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다육 집사가, 다육 매니아가 다육이를 키우고 다육이를 가꾸고 이 다육이들을 키핑장에서 키우는다는 것이 늘 고민했어요. 매월 어떤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매일 볼 수도 없는 이 다육 식물을 키운다는 것을 키핑장에서. 그런데 요 근래 한 몇, 어, 한 2, 3주 전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부르지 않아도 허름한 차림으로, 핀셋 하나 들고, 바구니 하나 들고, 찾아오면 내 다육이들이 나를 반겨주고, 또 제가 할 일이 하엽대기부터 물주기부터 또 자리 이동부터 또 잎꽂이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기, 그다음에 화분을 넘쳐나는 듯한 창다육이들 또 바꿔주기, 그 흙갈이 해주는 분갈이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다육이 수가 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키핑 테이블은 제법 빈자리가 숭숭하답니다. 이쪽으로도 비어 있고, 이쪽으로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는데요. 키핑 테이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소 정신없는 키핑 테이블 아래쪽이지만 오늘 제가 다육이와 함께 노른 흔적은 항상 키핑 테이블 아래쪽에 있습니다. 분갈이 한 다육이들 한 일주일 정도는 테이블 아래서 요양을 시켜줬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 오면 천물을 주고요. 그리고 또한주 정도 해가 좀더 드는 위치 쪽으로 이동해줬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위로 올려줍니다. 요 삽목판은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이유가 요 금다육이 창 마리아 금을 이 삽목판에 심어주면서 뿌리 내리라고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도 좋겠다 해서 내렸고요. 오늘은 집에서 언성을 이발을 시켜온 아이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심어줬는데 뿌리가 내려가지고 새로운 한 포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키우던 미니 염자, 꽃 염자인데요. 상당히 긴 화분 롱분에 있다가 어떤 사이즈였냐면요. 이렇게 거의 높이는 한 30cm의 준하는 길고 지름도 16cm쯤, 16, 거의 20cm쯤 될 만한 요 화분에 꽃 염자가 심겨져 있었는데 오늘 작정하고 분갈이 해줬습니다. 꽃 염자 제법 묵둥인데요. 요렇게 행복한 꽃그릇 옆에 이웃님, 해나님이 선물 주신 요 화분에 딱 심으니까 이동하기도 너무 쉽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예쁜, 지금 염자가 별로 안 예쁜 시절이라 화분의 꽃두 송이가 염자 수영도 이쁘게 보이게 해주고요. 제가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해서 딱 염자는 뿌리를 털어보니까 롱분의 높이만큼 쭉 파고드는 뿌리 타입이 아니라서 굳이 화분 높이가 아주 높진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빨간 적 화산석으로 수영이 좀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잡아줬고요. 와이어로도 좀 묶어줬습니다. 이 염자가 훨씬 예쁘게 안착이 될것 같은데요. 자리 잡으면 저한테로 보내주셨던 그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줄까 생각 중입니다. 꽃 염자 분갈이 한 했고요. 여기 요두 아이는 서로 화분의 크기가 다른, 요 아이는 큰 화분에,
요 에바그린인데 얘는 작은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두 아이 서로 집을 바꿔줘서 일주일 정도 요양할 거고요. 이쪽에도 지난주 일요일 날 분갈이 해줬던 거의 흙갈이 수준입니다. 2년 정도 창다육이 처음 들여가지고 2년 정도 키워서 이제 흙도 바꿔줘야 되고 영양도 다한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화분 사이즈도 살짝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 테이블 위쪽으로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다육이들 2년 지나서 분갈이 해줬습니다. 종일 키핑장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아지경으로 무념무상으로 즐겁게 놀았습니다. 가장자리로 화분들을 배열해주고 놨더니 제가 키우고 있었지만 요런 아이들이 요만큼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새삼스레 웅동자거든요. 작은 아이 데려왔었었는데 참 많이 컸고요. 요 방울 복랑은 알맹이가 싹 떨어졌다가 새로 다 나서 키도 좀 키웠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 상단은 롱분에서 상단 약간 목질화되고 있는 다육이들 위주로 저쪽은 개마옥이랑 박하장들이 있죠. 저쪽 이웃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다육이 한참 돌보고 위치 이동해주고 하엽 떼주고 가셨는데요. 다육이와 노는 시간. 머리가 맑아지는 힐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4시에서 5시 사이, 5시가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 물을 한번 줄까 하다가 물은 안 주고 6월 말 정도에 조로롱 한번 줄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육 생활 재밌었나요? 또 다육이 이야기로 또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